네, 저는 이번에 스튜디오 구혜선이라는 15분 짧은 음악 단편 영화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건데요. 이 커뮤니티 디퍼 이 자리에만 아마 뵐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들 와주실 거죠? 조선시대 최고 무관의 집에서 같이 자란 귀족자제와 그 귀족자제의 몸종인 한 인물이 네. 커서 서로의 적이 되어 만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이런 역사적 얘기를 어떻게 재밌게 풀어낼지, 또 각자 캐릭터를 맡은 박정민 배우, 강동원 배우는 어떻게 각자의 캐릭터를 성공적으로 소화해내고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 부산영화제 개막식에서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개막식도 많이 참석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내일 그럼 내일도 함께 하시나요? 개막식 참여해 주시고요. 내일 개막식도 참석합니다. 네. 네. 내일 개막식도 구경 가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많이 와주세요. 내일 여러분 구혜선 배우님도 응원하러 봐주실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세팅이 끝나는 대로 함께 여러분과 무대 즐겨보도록 할 거고요. 네, 준비되셨어요, 선생님? 네, 저희 준비 기다리는 동안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사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살짝의 욕심을 내보자면 네. 제가 처음으로 뭔가 이런 공식적인 진행 롤로 작년에 통일과 부산국제영화제가 함께 했던 부산에서 통하나 봄이라는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그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제가 부산국제영화제와 공적으로 인연을 맺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도 진행자의 롤이었는데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